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왜 그럼을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6월 9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선실을 보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90 군사 장비를 계속해서 배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T-62 탱크를 사용한다거나 1950년대에 만들어진 지뢰를 사용하는 식으로 구식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장비 피해가 꽤나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병력 교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병무청에 대한 화염병 공격이 있었는데요. 이는 전쟁 발발 이후 18번째로 발생된 일입니다. 하르키우에선 지속적으로 전투가 발생 중입니다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서로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즈음의 남동쪽에서 슬로반스크를 진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6월 9일에는 슬로반스크 북쪽에서 약간의 이득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즈음 남쪽을 향해 지속적으로 슬로반스크를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스비아토이르스크를 교두보 삼아 계속해서 진격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는 지속적으로 전투가 발생 중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모든 주거 지역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조트 공업단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를 향해 진격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토시키프카를 공격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동쪽을 향해 지속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6월 9일에는 이득을 얻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코미슈바와 로티에서 일부 지역을 함락시킨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다만 나이르네와 미콜라이브카에 대한 공격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남부전선에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방어선에서 국지적인 교전만 일어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